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파이썬 TK 인터 GUI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번에 만들었던 것에 이어서 멀티 체크박스에서 상품 이름뿐만 아니고 가격까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저하고 같이 실습을 따라 하셨다면은 바로 요 소스코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을 건데요. 제가 요 소스코드는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는 저희가 이제 파이썬 입문과정 뭐 노션 활용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 어떤 과정들을 선택을 하면은 그 과정들에 대해서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값 몇 개나 선택을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게 나온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요것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거기에 맞는 가격까지 예, 나오도록 저희가 한번 기능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여기에 매칭이 되는 그 가격 목록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키 밸류 형식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도록 할 것인데 지금은 그냥 리스트 방식으로 우리가 두 개를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하는 리스트로 하나 만들 거고요. 목록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입 가격 뭐 15만원, 뭐 10만원, 15만원, 뭐 40만원, 그 다음에 뭐 5만원 이런 식으로 여기에 1:1 매칭되도록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이제 뒤에 저희가 이제 명령으로만 이렇게 콘솔에서만 이제 나오도록 저 프린터로 찍는 거죠. 근데 위쪽에다가 저희가 라벨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해서요. 그 라벨 쪽에 출력이 되는 형식으로 이제 만들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좀 더 길어지면은 저희가 이쪽에다가 어떤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 라벨로 예,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하나 라벨을 이제 붙이도록 붙여야겠죠. 그래서 라벨을 이쪽에다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라벨은 어디다가 이제 좀 붙일 거냐면요, 이쪽에 저희가 이쪽에다가 텍스트죠. 예, 텍스트를 붙이도록 할게요. 텍스트하고 라벨하고요. 자, 그래서 라벨 붙이기, 예, 라벨을 하나 또 붙이도록 할 거고요. 라벨은 라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TK 인터, 그 다음에 라벨. 요거는 이제 뭐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을 선택 후,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세요. 라벨하고 텍스트 두 개를 붙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폰트는 예, 시스템. 20 이렇게 붙이면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자. 는 자, 플레이스를 안 했죠. 자, 그 다음에 라벨 배치를 안 해가지고 아직 안 나옵니다. 플레이스 X는 100쪽, 그 다음에 Y는 한 20 정도 위치에다가 저희가 붙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F4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여기 나오고요. 그러면 이 중간에다가 아까 제가 좀 잘못 말을 했는데 여기 중간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붙일 거예요. 예, 텍스트를 붙여서 이 텍스트에 우리가 선택한 거하고 가격하고 같이 출력하도록 이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래다가 이제 텍스트를 하나 붙일 겁니다. 그대로 라벨 붙였던 것을 아래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저희가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방식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전혀 이제 달라지니까 어차피 복사 붙여넣기 의미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위드값은 약 한 40 정도 넓이, 그 다음에 헤이트값은 약 한 5 정도, 이건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같은 경우는 한 50위치 바로 아래다가 이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이 아니고 텍스트죠. 그래서 텍스트,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텍스트.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좀 이게 좀 작네요. 예, 작네요. 그래서 전체를 좀 배치를 좀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 한 500에 500 정도로 좀 더 넓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두시면은 이제 조금 잘 나오죠. 예, 중앙에 좀 어느 정도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는 현재 이 두 개만 이제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것을 붙였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 작업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능을 좀 개선을 해야겠죠. 여기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가격들, 여기에 대한 체크했던 숫자, 그 다음에 항목, 그 다음에 이제 가격까지 이렇게 나오게, 3개가 나오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개가 나온 것은 바로 이 텍스트에다가 여기에 나오도록, 이 텍스트 쪽에 나오도록 저희가 코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다가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격들을 2개 정도 설정을 하면은 요것을 좀 더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더할 때는 이제 포고문 쪽에다 똑같이 아래쪽이죠. 여기에 프라이스 썸, 예, 프라이스 썸은 그 다음에 프라이스 썸 플러스 그다음 리스트 값을 가져가겠죠. 똑같이요. 그래서 1:1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프린터를 넣는 게 아니죠. 프린터를 넣는 게 아니고 요것을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이 안에 이 여기에다가 이 중간에다가 저희가 텍스트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텍스트는 입력할 때 인서트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저희가 추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1.0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라고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나중에 인서트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앞쪽부터 이렇게 인서트를 하냐, 이 뒤쪽부터 인서트를 하나, 이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할 때는 1.0이라고 여기다 앞쪽에다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뒤쪽부터 한다라고 한다면은 엔드 값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개수 그 항목이죠.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쪽에다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리스트 값은, 예, 항목에 대해서 리스트 값을 저희가 항목이 선택됐습니다 라고 해서 앞쪽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예, 넣도록 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뒤쪽부터 넣으셔도 상관, 뒤쪽부터 넣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뒤에 있는 그 뭐냐, 개수하고 그 다음에 결제 금액 같은 경우만 저는 이제 뒤쪽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예,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아래다가도 이제 텍스트에다가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그 다음에 인서트, 예, 인서트는 엔드겠죠. 이쪽은 엔드라고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 몇 개 str의 카운트 값, 예, 총 개수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체크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프린터 했던 것들을 단지 텍스트에다가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뒤쪽에다가 이제 역슬래시 n이라고 꼭 입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아래칸으로 개인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래칸으로 내려가게 돼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인서트,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을 이제 넣어야겠죠. 그래서 엔트 총 결제 금액은 플러스, 예, 플러스 str 그 다음에 price 넘값을 저희가 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 넣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은 어차피 개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잘 썼는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그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잘못 쓴 것들이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대충 된 것 같아요. 예, 대충 된 것 같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작동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노션 활동 활법, 그 다음에 파이썬 입문 과정 선택이 되었고요. 총 두 개가 체크되어 있는데 역시나 오류가 발생을 했죠. 자, 결제 금액인데 프라이스 넘버 값들, 아, 이게 넘버 값이 아니고 썸이었죠. 저희가 여기다가 넘버 값이 아니고 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시 동작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요거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총 결제 금액이 25만원 정도가 맞죠. 1:1로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원하는 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1.0이 아니고 엔드로 한다면은 아마 요것이 먼저 추가되고 노션이 추가되기 때문에 엔드가 맞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때 여러분들 이 기능들을 좀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는 1.0으로 한번 해보고 뒤에는 이제 엔드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면은 1.0, 1.0은 처음부터, 1.0은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번째에 저희가 입력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AND는 이제 마지막에 입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코딩이 이제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요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했으면 여러분들이 TK인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능을 이제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으면은 충분히 이런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가 여기다가 또 여러 이미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